울산 베스의 팀간 15차전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배팅 오더 1번 타자 박혜민, 2번 김상수, 3번 구자욱, 4번 오재일, 5번 이원석. 이승민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7점대 볼 수가 있습니다. 10경기에 나왔고요. 34와 3분의 2이닝 1승 4패. 두산 베스의 배팅 오더 1번 타자 정수빈, 2번 지명타자 호세미겔 페르난데스, 3번 박건우, 4번 김재환, 5번 양석환. 6.27의 평균 자책점, KBO 리그 통산 101승 투수 유희관 선수입니다. 결국 제구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럼요. 4구 밀어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출발 박혜민입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 타격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감각이 좋은 선수예요. 예. 투투 이 타구는 좌중간으로 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테이블 세터 두 명이 모두 같은 코스로 오늘 첫 타석에 안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플레이어 3번 타자 구자욱 펀트를 댑니다. 3루축에 푸쉬 그리고 1루로 1루에서 세이프 됐습니다. 1루 세이프. 5구 타구는 먹혔고 하지만 좌중간 안타 코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출발, 2루 주자 출발, 1루 주자는 3루까지 2타점 적시타. 선제 적시타를 때려내고 있는 오재일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삼성 라이온스. 2구 느린 변화고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일 수 있을지. 우익수 캐치 그리고 3루 주자 태업. 구자욱은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슬라이딩 득점 성공합니다. 이원석의 1타점 희생 플라이 스코어는 3대0. 네, 구자욱 선수가 들어오기엔 충분히 깊은 타구를 잘 만들어줬어요. 예. 2구 책스윙 하지만 이볼은 1-2간 2루수 잡고 1루로 1루 세이프. 7구 높은 볼 밀어냅니다. 그 코스로 떨어집니다. 강한우의 안타. 2루 주자는 3루를 밟고 이제 홈까지 들어옵니다. 홈으로 강한우의 1타점 적시타. 이제는 4대0으로 달아납니다. 삼성 라이온스. 접근 방법이 언더핸드 유형의 투수와의 그런 모습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스윙 스트로크 아웃. 이제는 투아웃. 4실점째 이어가는 유희관. 삼성은 아직 득점권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투 정타가 됩니다. 깨끗한 중전 안타. 득점권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루 주자 강한우로 3루까지 김원곤의 1타점 적시타. 이제는 5대0이 되었습니다. 두산의 유희관 선수는 1회를 채 버티질 못한 채 마운드를 이교훈 선수에게 내줬습니다. 3구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내려오면서 그 앞에 떨어진 안타. 3루 주자 득점 박혜민의 1타점 적시타. 이제는 6대0. 어제 침체하고 있었던 또 최근 7경기 침체기를 겪던 삼성의 타선이 쌓인 그 울분을 완전히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80도 바뀐 그런 모습이고요. 왼쪽 팔에 가깝게 공을 히팅존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군요. 이번에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옆으로 움직이고 있고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김상수 앞선 주자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홈으로 김상수의 싹쓸이 2타점 적시 1루타. 이제는 8대0 삼성 라이온스.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예. 바깥쪽 결국 볼넷입니다. 비어있던 1루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들어서 첫 번째 볼넷. 4번 타자 오재일입니다. 초구부터 돌리고 있는 오재일 바로 그 코스로 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는 홈으로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오재일의 1타점 적시타. 마지막에 김상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박세혁 선수를 좀 격려해 주는군요. 네. 예. 이원석의 타구는 좌중간 센터쪽 중견수 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담장 근처 워닝 트랙에서 결국 이 뜬 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4시 경기 지금 14시 30분입니다. 30분 동안 펼쳐진 삼성 라이온즈의 폭풍 같은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팔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을 때 뭐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 페르난데스. 좌중간의 안타입니다.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6구 높은 볼을 잡아챕니다. 좌중간 바로 그곳에 꽂히는 안타. 페르난데스는 2루에서 멈췄습니다. 역시 몸쪽으로 들어간 공에 지금도 한번 안타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4번 타자 김재환 초구부터 돌립니다. 오른쪽입니다. 장타코스 페몰. 득점권 주자 페르난데스 홈으로 1루 주자 계속 돕니다. 여기에서는 멈춤 사인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 2루타의 김재환. 이제는 9대1 따라가는 두산입니다. 양 팀의 1회가 굉장히 핫합니다. 예, 걱정스레 초반을 바라봅니다. 4구 몸쪽 빠집니다. 이제는 원아웃 말루. 이 말루의 기회는 허경민 선수에게 이어집니다.
일단 타이밍을 한번 끊어줘야겠어요. 예. 그 부분은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4구. 4구로 왼쪽으로 갑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진 안타. 허경민. 3루 2루 주자가 홈으로 1루 주자 계속 돌리는 고영민 코치. 싹쓸이 3타점 적시의 루터 허경민입니다. 두산베어스 역시 빅이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운드도 박종기 선수로 바꿨습니다. 4.57의 평균자책점 5구. 선두타자 김동엽은 대야 땅볼로 처리를 한 뒤에 강한올 선수에게 볼넷을 대주고 있습니다. 주자는 스타트 그리고 밀어냅니다. 우중간에 빠지는 안타. 1루 주자는 3루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자의 스윙이 이어지기 직전에 먼저 1루 주자는 움직였거든요. 센터 쪽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견수 플라이 3루 주자 강한울은 태그업한 뒤에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원곤의 1타점 희생 플라이. 이제 한 점을 더하는 삼성 라이온즈 2회 초에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합니다. 10대 4. 8스로잉만으로 가지고 이 커너를 투구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 타구는 역시 페어볼입니다. 장타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환은 1루를 밟고 여유있게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그 두 개 안타가 모두 2루타 김재환. 투수 쪽 마운드 쪽으로 가깝게 자리하고 있어요. 네. 센터 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잡습니다. 태업 1호 주자 김재환은 3루까지. 진루타인 성공한 양석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3루. 3구. 밀어냅니다. 팀 배팅을 이어가는 허경민의 1타점 적시타. 오늘 무려 4타점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한 점을 더하는 두산베어스. 이제는 10대 5입니다. 아, 지금도 어려운 코스의 공을 잘 밀어치면서 또 한 번 안타를 만들어줬어요. 예.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째는 직선타가 되지 않습니다. 글러브에 맞고 뒤로 빠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유격수 강한울 선수가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 안타로 기록이 되면서 3구. 투수 몸에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오 잡지 못합니다. 지금은 빨리 트레이너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투수 강습 타구에 직접 맞았어요. 네. 5구. 바깥쪽 코스를 끌어당겼고 직접 1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오재일. 그 사이에 3루 주자 허경민의 득점. 조금씩 압박해 들어가는 두산베어스. 이제는 10대 6. 방방이 와서 맞았고 결국 내안타 출루. 이번에는 오른쪽 장타 코스로 갑니다. 하지만 우익수 앞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김동엽 오늘 2안타 경기입니다. 2구.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강한울 1루 주자 김동엽은 3루까지 전력으로 갑니다. 3루 태그! 세이프! 3루 세이프! 5구. 몸쪽입니다. 빠지네요. 결국 김원곤 선수가 볼넷 출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투아웃 주자는 마루. 여기에서 투수를 바꾸는군요. 최승용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인 선수입니다. 네, 이닝 대비 또 홈런이 너무 많다는 걸 장타율이 높다는 거죠. 네, 박혜민의 타구는 좌중간이고요. 좌익수 내려와서 잡지 못합니다. 투아웃 이후라 주자들은 계속 돌고 있었고 앞주자가 홈으로 득점. 뒷주자는 3루까지. 볼은 살짝 흐르고 있으나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네, 김재환 선수가 한 번에 지금 타구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12대 6. 어제 이어서 오늘 노성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5.28의 평균자책점 11경기 15와 3분의 1이닝 2패 4구. 타석에서 아예 빠지는 페르난데스.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3구 밀어냅니다. 우중간 안타코스인가요? 우익수 쿠자욱이 잡습니다. 1루로 돌아오고 있는 페르난데스. 5구 우중간에 떴습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뛰고 있습니다. 투아웃. 오늘 두 번째 2루 베이스 앞에서 돌아오고 있는 페르난데스. 양석환 몸쪽 볼입니다. 이번 이닝에는 볼넷 두 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7개 들어가는 동안에 볼이 16개입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결국 볼넷. 이번 4회 말 시작을 볼넷으로 했고 뜬공 두 개 볼넷입니다. 네. 그리고 투아웃 마루.
문용익 선수는 지난 10월 1일 한화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패턴이 있었고요. 4.2의 평균 자책점, 6구 빠른 볼 타격, 3루수 물러서면서 빙글 돌아서 길게 1루로 결국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또 선배들의 도움이 절실하죠. 예. 초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쿠자오게 타구는 중견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빈 원아웃. 변화구 대처가 어려워요. 예. 3구 빠른 볼 투수 옆으로 스칩니다. 2루간을 뚫습니다. 오재일의 안타. 오늘 3안타 경기 4번 타자 오재일입니다. 원아웃 1루 상황에 마운드에 올라온 두산 베어스의 김명신 선수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예. 일단 제구력이나 기본적으로 이원석의 타구는 오른쪽 깊숙하게 떨어집니다. 1루 주자 오재일은 2루를 지나 이제는 3루. 3루에서는 멈춥니다. 이원석의 2루타. 자, 이제는 삼성 라이온즈 오늘 경기 선발 전원 안타를 완성하고 있어요. 네. 4구 멀리 가지 않습니다. 1루수 양석환 선수가 잡아냅니다. 투아웃. 굉장히 또 가운데로 올리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구 왼쪽에 떴습니다. 3루수와 유격수 좌익수 잡을 수 없습니다. 4구 헛스윙 삼진. 잘로는 두 개 모두 득점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삼성의 6회 초 깨끗한 초구 안타를 뽑습니다. 김도환입니다. 오늘 2안타 경기를 보이고 있는 김도환. 6구 잡아챕니다. 3루간을 뚫었습니다. 김원곤의 안타. 김원곤 역시 오늘 2안타 경기입니다. 4구 이 타구는 유격수 쪽으로 병살 코스로 갑니다. 하지만 1루에는 3루에는 뿌리지 못합니다. 원아웃 1, 3루 원볼 투 스트라이크. 6구 1루 주자는 스타트. 좌중간 센터 쪽으로 떴습니다. 중견수 잡습니다. 3루 주자 태급. 1루 주자는 다시 2루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의 1타점 희생 플라이. 이제는 13대6입니다. 역시 상황에 맞는 그런 타구들을 잘 만들어줍니다. 네. 김도윤 선수의 프로 데뷔 첫 등판 경기 첫 상대 타자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김도환 선수입니다. 1구 퓨처스 리그에선 12경기 등판 기록이 있었던 김도윤. 결국 스윙 스트로크 아웃. 자신의 프로 데뷔 첫 등판 경기 첫 타자와의 승부는 삼진입니다. 5구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투아웃. 투볼 2스트라이크. 파울. 투볼 1스트라이크. 4구 먹힌 타구가 떴습니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6구입니다. 낮은 볼에 스윙 스트로크 아웃. 결국 두산 베어스의 김도윤 선수가 프로 야구 선수로서의 데뷔 첫 등판 경기 아주 인상적인 3자 범퇴로 자신의 데뷔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팀의 여섯 번째 투수 이상민. 3.79 ERA. 백넘버를 기대 한번 해봐야겠네. 참고로 이동현 의원은 18번이었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 근처. 담장 근처! 잡지 못합니다. 지금 괜찮은가요? 타자 취하는 2루까지 가고 있고. 워낙에 날카로운 타구가 왼쪽 좌중간의 펜스를 직접 때렸어요. 5구. 먹혔습니다. 하지만 유격수 키를 완전히 넘기는 안타. 2루 주자 장승현아 3루까지 여유있게 갑니다. 6구 결국 볼넷입니다. 대타 박계범. 4구 빠른 볼 깨끗한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수영의 1타점 적시타. 한 점을 더하는 두산 베어스 13대7. 이제는 최지광 5.16의 평균자책점 53경기 45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6승 1패 13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볼 카운트는 1-2 4구입니다. 변화구 타격 3루 잡지 못했고 3루 주자는 홈으로. 2루 주자마저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주자는 3루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자신의 데뷔 첫 안타 첫 타점 투산의 박지훈.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는 우규민 선수입니다. 네, 우규민 선수도 참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강승호의 타구 유격수 쪽 오선진이 처리합니다. 원아웃. 3구 배시 부러지고 타구는 오른쪽 2루수 잡지 못합니다. 오늘 두 개 안타 장승현.
2구째 스트라이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구째는 투수 옆으로 빠진 안타입니다. 아, 지금도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맞은 우규민 안타거든요. 친정팀을 상대로는 이번 시즌 3할 6푼 4리 3구 5구 5구 결국 3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결국 삼성라이온즈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원투 4구입니다. 빠른 볼 3루수 정면으로 결국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장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는 여기까지. 오늘 경기 9대 0으로 출발한 뒤에 13대 9로 승리를 따내는 삼성라이온즈. 어제 경기